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.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.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?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. 아니, 이미 왔다.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.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.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.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.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. 내가 세상을 이겼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어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. 부활의 막바지, 이렇게 크고 뜻깊은 대축일을 연달아 지내게 되는 이때,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십니다. 최후의 만찬이 절정을 향해 가는 그 순간,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 또한 예고하십니다. 순환과 죽음을 앞둔 그 밤, 제자들은 마치도 모든 걸 다 알아냈다는 듯 예수님께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곧 당신을 홀로 버려두고 떠날 것을 염려해 주십니다.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만해 선생님의 19절이 문득 떠오르는 장면입니다.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.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들고는 있지만 마음속 생각은 같지 않았지요. 제자들은 스승님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기대하였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잠시 후 당신에게 들이닥치게 될 고통과 고난, 십자가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은 되려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걱정해 주시는데요. 당신이 잡혀가고 나면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이 겪을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를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 아주 큰 은총의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.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습니다.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. 그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에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. 우리는 매일 매주의 미사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 직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.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화로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참된 평화입니다. 이렇게 주님의 평화를 간직한 채 거룩한 성체를 모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처럼
언제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. 부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교우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가득 채워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.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